식당 메뉴가 다르면 음식 내용도 달리 나오죠. 된장찌개 하면 된장찌개가 나오고 생선구이 하면 생선구이가 나오고 이런데 메뉴가 다른데 음식이 똑같이 나오면 황당하겠죠. 체육은 종목마다 내용이 다르죠. 탁구, 축구, 배구, 야구 다 이름마다 그게 다른데 탁구장에 가도 축구하고 배구장에 가도 축구하고 다 그렇게 하면 황당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뭔가 생각이 달라야 돼요.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생각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복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하면 뭐예요? 복하면 내 지금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벌었다. 병이 나았다. 집안이 잘 됐다. 그 형통해야 아,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괴로움이 있다 하면 그건 복된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 하나님을 모시는 분의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고 나를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이 그게 다 복이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복받는다 그게 아니고 그 삶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사는 이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복 아닌 게 없는 복이 예수님 복이에요. 우리의 복은 좋은 결과만 복이에요. 일제시대 때 나라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혀가서 감옥 생활도 하고 사형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훈장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으로 합니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다 우리 보상받을 수 있다 그 생각으로 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뜻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생을 하고 고난받고 사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할지라도 이 식민지에서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이 자체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서 그걸 했지 그 독립운동하면 나중에 훈장 줄게 독립운동하면 나중에 보상금 다 줄게 그거 기대하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효도가 쉬운 일이에요. 자식이 효도, 효자라는 이름을 얻기가 쉽질 않아요. 정말 부모님을 섬기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효도예요. 효도하면 나중에 상속 많이 해줄게.
그 바라고 효도합니까? 그럼 효자가 아니죠. 지금 네가 내한테 잘하면 나중에 상속할 때 네한테 상속을 좀더 해줄게. 나중에 해줄게. 이거 약속받고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해야 될 도리고 이 하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 복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자는 복된 삶을 사는 거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되게 사는 그 삶이 귀해서 그게 좋아서 신앙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가 복장사를 하잖아요. 복장사. 어떤 복장사를 해요. 복장사를 제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철학관하고 무당하고 그런 데 가면 복장사하죠. 요번에 구다면 돈 들여서 구다면 집에 장사도 잘 되고 다 행편이 다 풀립니다. 그 복장사하죠. 철학관 가면 이름을 다시 지으면 상호를 이렇게 지으면 아니면 뭐 개업을 며칠 날 하면 그렇게 하면 길일이고 좋은 날입니다. 이사를 며칠 날 하세요. 그거 다 복장사 하죠. 예. 종교가 복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종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참되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다 복이다. 왜? 그 길이 참되게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참되게 사는 길을 내가 안 게, 그게 복 중에 복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보니까 아,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참되게 사는구나, 사람답게 사는구나, 사람 되는 길이 이 길이 있구나. 그거 살아생전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문학자, 철인들이 그거 찾으려고 그렇게 애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 같은 복을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 따라가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뭔가 형편이 좋아질 거야. 이거 생각하다가 예수님 덜커덕 가시니까 아, 아니었네. 이게 아니었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보니까 아, 선생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순교를 당한다는 자체가 복이구나. 그 자체가 복이었어요. 핍박받은 것, 예수님하고 같이 산 것,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은 것,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 다그 불행한 현실이잖아. 괴로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복이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이게 재수 없다. 이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지요. 다 예수가 크게 살아나지요. 그러니까 신앙하는 사람들이 뭐가 이루어져야 복이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냥 탕감 받고 벌 받은 거고 재수 없는 거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까 신앙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죠.
신앙을 한다고 해서 형편이 확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달라질 때 되면 달라지지. 그래서 그분을 만난 자체가 복이다. 그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체가 복이다.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사는 법을 배운 것이 복이다. 이미 다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그날부터 그 순간이 다 복된 삶이에요. 식당의 메뉴판이 한 20가지 음식 메뉴가 있어. 한 사람은 된장찌개 시키고, 하나님 사람은 무슨 뭐 갈비탕 시키고, 한 사람은 생선구이 시키고 쭉 시켰더니 나오는 음식이 전부 다 생선구이가 다 나왔어. 이건 뭐야 이거. 황당하잖아요. 하나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생각이 똑같아.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만 달라졌지 생각은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 믿어서 복 아닌 게 없는 게 복이었다. 아, 알고 보니 내가 다 이미 복을 받았구나. 내가 지금 복 속에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치자 이 말이죠.